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전국 좀비 자랑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그동안 엄청나게 방치를 해왔는데 드디어 공개를 하네요.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지금 현재 이렇게 좀비를 많이 완성시켰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파견본의 좀비들 그냥 다 불러오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좀비가 많아졌죠. 지금 현재 저번에 이제 로미오 좀비까지 언락을 했었는데 이제 맥베스라고 이 좀비까지 언락을 해 놓은 상태고 현재 줄리엣으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맥베스?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요 녀석은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사냥을 하긴 조금 그렇고 현재 줄리엣 좀비 최고 레벨에다가 10마리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동안 방치를 해오면서 엄청나게 보상이 이렇게 또 쌓였는데 제가 사실 중간에 보상을 한번 그냥 싹 다 받아버렸어요. 캔디가 쓸 데가 있어갖고. 근데도 전부 다 이렇게 99999999999입니다. 일단 보상 한번 받아봅시다. 아이고, 이거 보상 한 번에 받기 그런 거 없나요? 아, 이거는 아이패드랑 오토마우스도 없어갖고 보상 받기가 좀 상당히 힘드네요. 이건 보상 받는 게 일이야. 이거 언제 다 받고 있지? 일단은 계속해서 보상 한번 받아봅시다. 와, 지금 캔디가 1300개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뭐 끝날 생각을 안 하네요. 아니, 이거 도대체 아니 언제까지 받아야 돼? 이거 한 만개 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캔디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손 아파 죽겠어요. 지금 두 손가락으로 엄청나게 터치하고 있는데 와, 캔디가 1500개가 넘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지금 손 아픈데 언제 끝나? 그냥 한 번에 받기 좀 있으라고. 드디어 다 받았습니다. 캔디가 딱 1800개에서 이렇게 멈추네요. 와, 진짜 손 아픈데 중요한 건 밑에 두 개 더 받아야 되거든요. 아, 이건 또 언제 어디까지 받아야 돼. 와, 근데 이거는 캔디를 다섯 개씩 주기 때문에 캔디 개수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벌써 2500개 돌파했는데 2600개, 700개. 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 이거는 캔디를 50개씩 주는데 이건 뭐 금방 끝나버리네. 보상 너무 짠 거 아닙니까? 아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잠깐 이 보상도 이거는 좀 금방 끝날 것 같네요. 30분당 캔디 한 개씩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중간에 캔디 보상을 싹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5000개가 넘었네요. 오케이. 아이고, 아, 이제 거의 다 받아간다. 왜 이렇게 받기가 힘드냐. 캔디 받는 것도 힘드네. 오케이, 굿. 어이구, 너무 힘들었다 진짜. 자, 일단은 캔디가 6800개나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이 6800개로 뭘 하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6800개면 절대 적은 개수가 아니거든요. 발명품을 좀 뽑아볼까요? 제가 또 그동안 발명품을 살짝 뽑아놨었는데 이번에 그냥 발명품에다가 싹 다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 써버리네 그냥. 자, 발명품이 좀 더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강력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또 스테이지를 조금 진행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은 331스테이지까지 이렇게 언락을 해버렸는데 300스테이지에 도달을 하면은 이렇게 보스가 또 새롭게 언락이 됩니다. 닥터 치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광고 보상 띡띡띡띡 이렇게 받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또 전투 한번 해봐야죠. 뭘 렉 걸리냐 이거. 오케이, 깔끔하게 이렇게 보스 클리어 해버렸고 1단계 보스라서 그런지 상당히 쉽다. 그 다음 보스 헤드헌터 이번에도 깔끔하게 클리어 해버렸고 그 다음 보스는 유령선입니다. 원래는 유령선 보스가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조금 몇 대 때리면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린다. 자, 그리고 대망의 새로운 보스죠. 저는 몇 번 잡아봤는데 이 보스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골드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중간까지밖에 안 왔는데 5천만원, 7천만원, 막 8천만원 이렇게 벌고 있죠? 이 정도로 진짜 돈을 엄청 많이 주는데, 와 벌써 1억 5천이네. 이 보스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주변에 이제 테두리, 이 철창들을 먼저 부시고 나서야지만 가운데에 있는 치킨 요 녀석한테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약해요. 주변에 철창이 너무 피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 그렇게 피가 많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일단 합체 좀 해볼까나? 합체 합체 합체. 오케이, 이것도 잠가놔야죠. 합체한 것들은 그동안 또 캔디가 쌓였네요. 그러면은 발명품 띡띡 요렇게 뽑아버리고, 자 그러면은 요번에도 전투 한번 돌입을 해봅시다. 271스테이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돈을 얼마나 줄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와 지금 줄리엣의 개성이 범위 데미지라서 그런지 상당히 빠르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벌써 1억 3천 벌었네요. 아 이거 근데 지금 323스테이지인데 다시 시작해야겠는데요. 지금 공격력 버프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버프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버프 끝날 때까지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까지네요. 330스테이지까지 이렇게 와버렸고, 다시 버프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돈 단위가 2.9B로 돼 있는데 이게 억에서 10억이 되면은 갑자기 1.0B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B 단위부터는 10억 단위입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이렇게 버프를 받고 이번에는 331스테이지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 버프가 뜨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데미지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 빨리 잡을 수가 있다. 아 오늘 400스테이지까지 노려볼만 했는데 400스테이지는 커녕 근처에 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와 335스테이지에서 그냥 끝나버리네요. 이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좀 힘드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이제 슬슬 좀비를 또 합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맥베스 좀비 우선은 50억까지 모은 다음에 전부 다 50억을 레벨업 하는데 투자를 하도록 해야겠죠?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돈을 모으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돈이 먼저네요. 아이고 지금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50억 모으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0억 모으기 빡세네. 자 일단은 버프가 전부 다 끝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 44억까지 이렇게 모아놨는데 굳이 50억까지는 안 모아도 돼요. 만렙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돈으로 만렙을 찍을 수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이고 진짜 골드 모으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아 제발 만렙 찍을 수 있기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과연 지금 돈이 너무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는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느낌 뭐냐? 아 제발 일단 계속 보상 받으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와 안 되네? 아니 이렇게 돈을 모아서 했는데도 만렙 못 찍는 거 싫어? 와 이게 뭔가요 지금? 만렙 찍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와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11M 요렇게 드네요 돈이. 와 자 일단은 그러면 요 녀석들을 이용해가지고 몇 스테이지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동안 전투하면서 340스테이지까지는 뚫어놨어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뭐 그렇게 멀리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게임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나요? 난 그게 궁금하네. 전국 좀비 자랑을 올려달라는 분이 별로 없으셔갖고 별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일단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스테이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볍게 350스테이지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와우, 지금 공격력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잡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61스테이지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벌써부터 지금 죽을라 하는데 죽었네요. 아, 그렇게 멀리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비도 아직 만렙을 못 찍었기 때문에 좀비 합체하기도 조금 그렇고 만렙 찍기가 이렇게 힘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그냥 좀비 파견 보내가지고 와, 지금 파견 보내면은 4억 5천 이렇게 주는데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사실 줄리엣 또 계속해서 파견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만렙을 찍은 겁니다.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은 마지막으로 발명품 띡띡띡 이렇게 뽑고. 자, 뭐 일단 그렇고 전국 좀비자랑 오늘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반응이 좋다면은 나중에 전국 좀비자랑 영상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녹화를 종료해도 계속해서 방치를 해 놓을 거기 때문에 반응이 좋으면은 나중에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좀비자랑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